저기 아까도 여기 자막으로 잠깐 나왔지만 굉장히 신선했던 것 같아요. 뭔가 배우로서 새로운 작업을 한번 해볼 수 있는 기회였던 것 같고 흥미가 있었고 그렇게 신화를 읽었었고 두 번째 이유는 김태훈 감독님이었던 것 같아요. 그냥 믿음. 예. 그 재심 또 하나의 약속이란 영화를 쓰고 연출하신 분이 도대체 이런 시나리오를 어떻게 또 연출하실까 하는 그런 호기심이었던 것 같아요. 그래서 많은 관객들도 그런 지금 호기심이 있는 것 같아요. 예. 그잘 매치가 안 되는데 안 됐어요. 안 됐는데 근데 그 전작 들에 대한 뭐랄까 개인적인 신뢰 그런 것들이 감독님하고 작업하는데 어떤 좋은 동기부여가 됐던 것 같아요. 이번에 또 전혀 다른 장르로 또 어떤 재미를 선사할지 무척이나 기대가 됩니다. 이 태주라는 인물이요, 국가 정보국에서 계속 승진을 앞둔 에이스 요원이잖아요. 그래서 아무래도 수사 중에 액션 연기가 많았을 텐데 어떠셨나요? 액션이 그렇게 많지는 않았고요. 예, 뭐 괜찮았던 것 같아요. 뭐 그렇게 어려운 액션은 없었고 제가 생각보다 좀 해요. 액션. 힘을 잘 쓰세요. 그렇죠. 그래서 네.